자, 이제 개발행위학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개발행위학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이 세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그러죠. 이 도시군 계획사업들 굵직하고 큰 사업들이죠. 이것들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행위를 한다 할때 일체 다 부를 때 통칭해서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개발 정비사업 말고 기타 토지 개발 행위 할 때도 여기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해서 허가를 해주면 공사를 할수 있죠. 바로 이 편도 이제 시험에 전개 자주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 개발 정비사업 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 할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게 한다랍니다. 저 아닌 사업장, 아닌 행위가 무엇이냐? 참 많습니다.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겁니다. 건물의 건축, 다음에 공작물 축조, 토지의 형질 변경, 또 보시면은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또 물건의 어떤 적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서 건물 토토토라 부르죠. 이것들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일단 기본 원칙이 허가받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기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 받을 필요 없는 또 여유가 있다. 경미한 사항들이죠. 그냥 할수 있다고 또 시험에 자주 뜹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행위를 그냥 할수 있어 먼저. 그런데 이 경우는 사후에 한달 전에 신고는 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건축 신고 대상에 각종 어떤 건물 중에서도 개축, 정축, 재축일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단 이것은 시설 사업이 시행 지연되는 그 시설 부지일 때 그렇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숫자입니다. 숫자가 나온다랍니다. 숫자가 딱 나올 때 보시면 대부분 다50 정도 이하는 다 경면상이다가 뜹니다. 그런데 강화되어서 25로 강화하는 부분이 두개 나옵니다. 두 개. 해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공작물 설치하는 그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요. 요거네요. 이 밑에 있죠. 물건을 쌓아두는 면적. 쌓아두는 면적이 보시면 25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하는 면적, 물건 적치 쌓는 면적이 25일 때는 경면상이다. 이것들은 50이 아닙니다. 강화됩니다. 그건 전부 다 50만 기억을 해 주십사 합니다. 기타 어떤 녹관농에서의 농업용 빈하우스 설치입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단, 이 장소도 빌라하우스인데 육상 어류 양식장이다 할 때는 허가받는 사항이다. 저기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경면상도 확인하십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에 관한 절차가 됩니다. 이 개발형 허가는 해당 도시에서 합니다. 특별시장부터 해서 해당 도시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해줍니다. 허가 받은 상의 변경사항이다. 변경 허가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원칙인데 요 정도 사항들은요 사후 통지만 하면 됩니다. 사업 기간 단축 앞당긴다 그죠? 또 면적이 뜹니다. 부지나 건축물 연면적이 5% 범위 안에서의 축소지 확대가 뜹니다. 확대는 아닙니다. 확대는 아니고 축소일 때 그러하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허가할 때 이걸 다 봐서 여기 다 전체가 여기에 부합될 때 한해서 허가를 딱 내어준다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 행위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사항들, 도시 용도 지역 등에 맞는지를 봅니다. 자, 또 성장 관리 방안 세웠다. 그럼 성장 관리 방안에도 부합되는지를 확인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치장 방해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과의 조화도 필요합니다. 기반 시설 상태와의 조화도 같이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면적 중요하죠. 그 면적 일정 규모 미만일 때가 개발 행위 허가를 봐서 그 심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1만, 도시 외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 원칙이다. 도시 안에서도 공장 짓는 공업적은 3만 미만 완화시켜주고 보전 녹지는 5천 강화된다. 도시 외에서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미만 강화시킨다랍니다. 그래서 요 규모 미만일 때 허가를 바로 결정을 딱 해줍니다. 반대로 요 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 안 해주느냐? 안 합니다. 이상들은요 허가를 하기 전에 보시면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그래서 심의 거치면 시간 많이 걸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 허가 기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다 전체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허가 절차입니다. 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일단은 심의나 협의하는 기한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체 판단 기한이 15일입니다. 해당 도시에서는 15일 전에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요 15일 속에는 심의 기간 또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 심의나 협의하는 그 시간은 제외합니다. 자, 또 항상 허가할 때, 또 승인할 때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의견 듣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행 담보를 위해서 이행 보증금이 나옵니다. 이행 보증금. 보증은 또 항상 민간 개발자, 민간 시행자, 보증은 항상 민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20% 현금 또는 각종 어떤 보증수로 합니다. 자, 끝나서 이제 준공검사 봤습니다. 그런데 검사상을 잘 보세요. 모든 개발이 아닙니다. 에서 보시면 앞서 봤듯이 우리가 개발행위 상이 쭉 나오죠. 요 중에서 전체가 다 준공검사 받은 상이 아닙니다. 중에서 이 어딥니까? 토지의 분할 이거 하고요. 물건 쌓는 것은 검사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위에 1, 2, 3번까지 요것만 검사 받는 상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요.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검사는 건물의 건축 행위하고 공작물 축조한 행위와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속의 채취만 그렇다 해서 이거 말고 토지의 분할과 물건 쌓는 것은 준공검사상은 아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요 편에서 요즘 나오고 있죠. 우리 한국은 토지를 더 재분류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목적의 시가 용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유보용도라고 분류해준 곳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계생자요, 계생자. 계획관리지역, 생산 녹지 아닙니다. 생산 관리지역, 자연 녹지. 그래서 계생자 요 세 장소가 유보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요 장소 안에서만 보시면 원래 원칙은 바로 성장 관리 방안 세웁니다. 기타 토지가 보전 용도다 보면 됩니다. 기본 구분하시고요. 자, 또 지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업무상이 아니고 필요할 때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보용도 지역 중심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지역에서 20%까지 범위 내에서는요, 보전용도도 일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성장관리방안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되고요. 20% 내에서 보증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왔던 기출 문제죠. 자, 또 많은 사항이 이 계획 방안 속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요. 포함이 되어야 되는 또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필수 포함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번과 3번, 1번과 2번 되어 있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과 용적률 요 사항들은 필수 포함을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기근건축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도 보시면 필수 포함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필수 포함상에서 높이 제한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데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촌마을은 원래부터 4층 이하 청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높이 제한은 포함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포함해야 된다. 업무상이 아니다. 성장관리방안과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제한은 포함이 된다.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포함이 될 사항이니 포함이 돼야 되는 업무상은 아니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요 성장관리방안 세울 때도 보시면 주민과 지방의 의견도 권해서 협의, 심의에서 고시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또 이제 시험에 등장이 과거에 참 많이 했는데 걸리는 건 안 보입니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도 잠시만 제한한다. 미룬다. 연기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건요, 3년까지만 제한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2년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제한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제한자 누구냐? 장관이 할 수 있고 시도, 시장군수가 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 중요하죠.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인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그 인근 장소에 뭔가 보전이 필요하다 할 때 이 보전을 위해서 잠시만 제한해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 갖추었다. 근데 주변에 침해주겠다라고 할 때 보시면 잠시만 또 미루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 진행 중에 있는데 확정되어지면 각종 어떤 허가 기준들이 강화등으로 변경된다 할 때 요 미리 선착수를 막기 위해서 또 제한할 수 있다.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대 보시면 뒤에 계획들 세울 때까지 잠시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3, 4, 5번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진 이 경우에 한해서만 보시면 추가 있는 연장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년으로 연장이 안 되지만 여기는 최대 5년까지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한지역 정할 때 도시계획에 심의해서 고시하면 제한된다. 그래서 따로 주민등 의견청취, 의견청취가 보시면 주민 의견청취는 하지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장관과 시, 도시사 일대 한해서 보시면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하더라.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는 바로 허가의 제한상 중요한 상입니다. 항상 제한 뜨면 중요하다. 건축 허가의 제한과 개발 제한 다 중요합니다. 그때 그 건축 제한은요, 2년 받아서 1년, 3년 받아서 2년 요 차이점이 또 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따른 각종 어떤 시설에 관한 소유권 문제입니다. 소유권 문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청이 다릅니다. 개발합니다. 그러면요, 옛날 헌시설이 있을 것이고, 새롭게 어떤 신규 시설을 또 지어준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러면요, 이 신규 시설 같은 경우는요, 해당 시설 관리할 행정청이 전부 다 금액을 묻지 않고 다 무상으로 다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옛날 시설 이것입니다. 이것은 딱 보시면 행정청이 개발 사업을 할 때와 비청이 할 때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행정청일 때는 역시 금액을 묻지 않고 다 전부 다 몽땅 다 소유를 한다랍니다. 그런데 비행정청은요, 새로운 시설 설치해준 비용은 비용 많지만 상당 부분만 소유한다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한 부분이 또 여기에 나오죠. 상당 기속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문제 행정청과는 다 주고받지만 비행정청은 새 것은 다 주지만 헌 것은 새 것을 취한 비용 많지만 상당 기속한다는 부분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력. 시험에 잘 듣는 또 두 지역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이어집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할 때 보시면, 기반시설과의 연동, 요걸 딱 봅니다. 근데 보니까 도로, 학교 등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그런데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확충할 수 없는 조건은 뭐 지을 땅도 없다랍니다. 그러면 설치를 못해요. 그러면 개발을 못하게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화해서 개발을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억제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 곤란 강화 억제되면 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옵니다. 반대로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할 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 비용은요 개발 이익보험자한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 부담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쪽은 설치가 안 되어서 억제한다. 설치할 때 돈을 부과시킨다. 차이점이 딱 납니다. 이것도 같이 비교하시고요. 자,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건물이 아주 많은 곳에서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요 장소 안에서만 필요한 장소에 나올 수 있다. 특징이고 농촌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 지역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장소의 결정은요, 바로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등이 심사해서 필요할 때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때 보시면 도시계획에 심의해서 바로 고시하면 된다. 그래서 따로 이때 보시면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는 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은 반대가 심할 것이니까 의견도 정하고 그바로 심의해서 고시를 합니다. 해요. 자, 실제 상세한 내용 보시면, 강화하는 내용 보시면, 건폐율도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건폐율은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어요. 정하지 않고 있다 보면 됩니다. 안고 있고, 용적률에 대해서만 50% 범위에서 강화시켜서 개발을 억제하겠다. 반까지 낮춘다는 말이겠죠. 나머지도 읽어보십시오. 자,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반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옵니다. 이 장소는요. 개발밀도와 절대 중첩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만 나온다 보면 됩니다.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근데요. 여기 있는 요 네 장소는요. 지정해야 된다. 업무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야 된다.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제안들이 용도 지역 등이 바뀌거나 법령 등이 바뀌어서 제한들이 완화되거나 해제되거나 되었다 합니다. 제한을 풀어줬죠. 그러면 이제 반대급 불어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때 돈을 부과시킵니다. 또 전전년도 개발 건수에 비해서 작년도 개발 건수가 20% 이상 증가되었다 할 때 지정은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도시 전체, 서울시란 전체에 대비해서 무슨 어떤 지구 등의 특별한 아니죠. 만약 인천시나 송도 또 청라는 그 장소의 인구 증가율이 도시 전체에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되었다 할 때 지정을 또 해야 된다. 의무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하여야 된다면 요거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도 아니고 해야 된다. 아무 대상이냐. 요 장소를 언급하면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X입니다. 해야 된다. 업무상이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역시 특광시장구수가 필요해서 개발과 연계해서 장소를 결정한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돈을 내지만 개발을 하게 해줘. 그러니까 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한다. 하고 나서 도시계획 심의에서 고시한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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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보셨던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요, 의견 청취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의견 청취가 있다, 있다, 요 차이점은 또 난다. 그분을 해 주십시오. 지정 기준은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는 꼭 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했으면 기반시설 설치를 뭘 한다라고 설치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1년 안에 나와야 돼. 1년 안에 나와야 된다. 합니다. 1년 안에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되어지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나와야 됩니다. 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설치 대상 기반에 보시면 대학교는 또 제외한다. 시험에 세 번 나왔었죠. 그것도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요 계획에 맞춰서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요, 부과합니다. 부과해. 부과한데, 부과 대상은 모든 개발을 다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대상이 딱 뜨죠. 우선 보시면, 재축 등은 다 부과네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크기로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정축할 때 부과합니다. 이때 정축할 때 보시면, 기존 면적에 포함되어서 부과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거에서 신축, 철거에서 같은 규모 다시 지으면 개축이고 커지면 신축이죠. 철거에서 다시 지으면 커진다 신축인데요. 철거 신축일 때는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는 부분도 보시고요. 부과 시기는 바로 요 신축 정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으면 2개월 안에 해당 특광 시군이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또 요 납부는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필증을 첨부해야 사용승인 내어준다 보면 됩니다. 역시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요 납부할 때 보시면 현금이 없다. 그러면요, 토지 일부 띄어서 토지 물납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럼 밑에는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요거 잘 떴죠? 계속적으로 요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죠? 그래서 그냥 제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배우시는 강의 툴에서 그 강사님들이 안내해주는 두 문제라서 이어오시기 바랍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 꼭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토개혁법을 다 거쳐를 냈습니다. 다 거쳐를 냈고,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계기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이 법이 또 있죠. 개발법.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따로 별도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바로 도시개발법을 배우신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 이게 또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요, 반드시 특정 장소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이란 요 장소 안에서만 이 사업을 합니다. 이 장소를 벗어나죠? 이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 아니다. 개발 사업이 아니고, 그냥 규모 큰 개발 행위일 뿐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개발 구역 딱 정하고 요 내에서만 크게는 단지, 작게는 요 크게는 시가지, 작게는 단지급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합니다. 크게는 뭐 동탄 지구 크게 하죠. 동탄 개발 또 보시면 여기 청라 개발 크게 합니다. 그런 큰 대규모 개발 사업 말고도 단지가 한두 개 나온다. 단지 사업도 있다 보면 돼요. 크면 시가지, 작게는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개발 구역을 딱 정해서 요 구역에서 각종 어떤 꾸미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절차죠. 이 사업은 첫 번째입니다. 개발 사업을 위한 큰 그림, 큰 그림에서 개발 계획 수립을 먼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결정하겠죠. 그럼 요 구역을 이제 요 개발 계획에 맞게 조성한다, 꾸민다, 조성하는 게 실시 기간 다 작성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한번 차수 넘어갑니다. 근데 개발법은요, 처음부터 그쪽의 토지를 강제로 매수한다, 안 팔면 수용한다, 수용 사용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쪽에 대해서는요, 환지한다, 토지 교환 방식, 환지 방식 처음부터 결정을 딱 합니다. 해서 사업을 딱 추진합니다. 수용으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는요, 수용 다 뺏어서 조성한 다음에 땅을 팝니다. 땅을 판다. 토지 공급 계획 분양기를 딱 세워줘. 해서 착수하고, 중공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세부터 입주를 합니다. 환지는
조성을 한 다음에 이 땅을 다시 땅 환지, 땅을 바꿔줘요. 그래서 환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착수합니다. 이때는 먼저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한다 해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다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해서 의견 수렴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 절차로 넘어간다 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는요, 마지막에 이것이 나옵니다. 환지 처분 공고한다. 그러죠. 바뀐 그 땅의 소유권 이전 처분해준다. 라는 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 계획권 절차를 먼저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 나서 넘어갑니다. 해서 하나씩 이제 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 절차를 딱 연계해서 하나씩 테마를 한두 개씩 잡으시면 실제 시험에 다 접목이 쭉 되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 개발계획, 수용이전 환지단 먼저 큰 그림을 그린다.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일단 수립은 이 나중에 구역을 지정할 자들이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수립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게 맞는 장소 정한다가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또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은 바로 이것이 뭐냐, 위치가 뭐냐, 도시군 관리계,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같은 어떤 동급의 위치에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상위계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상위계 뭐냐 하니까 바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한다. 그래서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계획, 개발계획이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보면 됩니다. 또 시기입니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세운다.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구역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구역을 정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돼요. 그런데요, 개발계획을 먼저 세운다. 이때 투기 형성이 막될 수 있어. 투기 형성.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구역을 딱 정하면 그 다음번 이후에는요, 투기를 억제를 할 수 있어. 이 억제를 먼저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농촌 마을이 그렇다. 도시 내에서도 자연 녹지가 그러합니다. 또 생선 녹지입니다. 근데 생선 녹지는 도시 내에서 농지가 많은 곳인데 이건 전체의 30%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 녹지는요, 개발 사업을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생선과 자연 녹지입니다. 도시 외 장소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진다 보면 됩니다. 자, 또 하다 보면 그 장소 일대에 주상공업적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데요. 이것이 잡으러 잘 떠죠. 주상공업적이 포함이 될 수 있어. 되어도 전체 개발구역에서 30% 이하가 될 것을 요구한다. 요즘은 지금은 잘 뜹니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저 낙후된 장소일 때 그렇다. 등일 때 보시면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이제 동의죠? 동의가 어떻냐? 환지 방식. 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용, 환지 구분해서 개발 방향을 정한다 했습니다. 환지는 뭐냐? 토지 바꾸는 방식이죠. 바꿀 때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강제로 원래 못한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강제로 못해요. 그래서 바꾸는 방식일 때는 말입니다. 환지일 때는 보시면 처음부터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환지 방식으로 원래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예외 있죠. 국가나 지방, 즉 행정청에서 공익상 필요해서 환지할 때는 동의 구하지 않고 강제 환지 사업을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또 개발계획 세울 때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포함 사항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네 가지 요 사항들은요, 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해야 확정을 해야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네 가지가 뜹니다. 이것도 잘 뜹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만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순서가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박수세단 이렇게 두 번째를 따봅니다. 따봐요. 자, 구역이 확정이 딱 되어야 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 요 설치병의 부담력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수용 방식이다 합니다. 그럼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은요, 확정이 돼야 알 수 있어. 수용 사업이면 수용 대상되는 토지나 기타 건물에 관한 세부 목록, 파악은요, 구역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랍니다. 자, 또, 구역이 확정되어야 요 안에 세입자에 대한 각종 어떤 보상 대책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정되어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큰 사업장이 있을 때 단계를 나눠서 일종의 109, 209, 저기 송도나 청라가 가시면 뭐 109, 지금 680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구 쪼개어서 이렇게 순서, 공구를 쪼개려면 구역이 확정돼야 공구를 쪼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계적 사업 추진할 때 보시면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박수 대단일 때 구역 측면 먼저 하는 곳이다랍니다.
자, 또 그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이다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쓰고 놀고 벌고 다 할 수 있게 복합기능 갖추라 하는 부분 또 이제 체크를 기본 면적이 330이 되겠습니다. 다 아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요, 이제, 요 구역에, 예, 바로 여기죠. 구역에 지정권자. 이게 누구냐? 또 중요한 사항이죠. 시험에 잘 들은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 요 두 가지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이다. 도시군 관리계이다. 그래서 이 계획의 결정권자들이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결정권자. 누굽니까? 원칙은 시, 도지사, 대도시죠.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빼고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 있다. 딱 뜹니다. 장관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뜨죠. 두 문자를 한번 따봅니다.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되지가 아니할 때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30만 원 빌리는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군구청장도 요청은 하신대. 이때 요청은요, 시도한테 요청합니다. 하니까 중앙장들의 요청일 때 그럽니다. 국가 필요할 때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긴급할 때 그렇다. 공공기관인 장들 또는요, 정부 출연기관인 장들이 있어요. 공공과 출연기관 장들 중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가지고 자 구역 지정을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 제안은요, 원래 이쪽으로 제안은 이쪽으로 시군구청한테 제안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근데 공공과 출연기관 장들인데 30만 이상의 크기다 할 때는 국장한테 제안한다. 이것도 보시고요. 다음에 또 둘리상의 시도대에 걸치는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겁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는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협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협의가 안 될 때 보시면 국토장관이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요것들도 반드시 확인이 꼭 필요하신 사항이다. 알아두십시오. 자,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있죠? 아까 중앙행정기관 장들. 요 중앙행정기관 장들은요, 요것을 국정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방에 있는 시군 구청 장들은 시도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요들한테 또 제안해달라라고 구역 지정 제안도 이렇게 또 할 수 있네요. 요청해달라고 제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뭐냐면, 앞으로 이 사업의 신뢰가 될 신뢰가 되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제안을 못 합니다. 못 해요. 지방도 제안 못 합니다. 개발조합도 제안을 못 한다랍니다. 왜냐? 국가는 직접. 앞에 보시면 지가 직접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제안, 요청할 수 있어. 제안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요 말입니다. 자, 또, 뒤에 보시면은요, 누굽니까? 지방도 제외다. 지방은 지가 직접 이렇게 요청하거나 지가 정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개발조합은요, 정비, 개발구역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립 절차를 받습니다. 조합은 없어요. 조합은 개발구역이 확정이 딱 되어야 그 다음에 설립인가 봤습니다. 말은 조합이라서도 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제안이야. 제안은요, 반영해줄 업무가 없어. 대신 여부는 알려준다. 그래서 일단은 1개월 안에 여부를 알려줍니다. 1개월이죠. 도시군 관리기간 45일, 30일. 이것은 1개월. 차이점이 납니다. 자, 또, 제안할 때 특히 민간 시행자들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필요한 그 구역 토지 면적의 5분의 3분의 2 이상의 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요 동의를 얻어야 제안이 가능하다. 해서 이 민간 시행자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때 또 제안상이 참 좋아서 이번에 반응해 줍니다. 이것도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옆에도 정리를 딱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개발구역 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다. 일단 면적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죠. 규모가 좀 커야 돼. 일정 규모 이상이 나올 때 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요, 최소 1만 이상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도시 외에서는 30만 이상 제곱미터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도시 내에서도 공업지역은 3만 이상으로 좀 더 강화시킨다랍니다. 보전조건 정할 수 없다. 가봤었죠? 나옵니다. 도시 외상수도 초등학교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고 동시에
도로 사타선이 있더라 합니다. 이럴 때는요 일부 빼줍니다. 빼줘서 10만 이상만 되어도 된다. 완화시켜줍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구역 정할 때 해당 위치가 녹지 지역과 비도시 장소이면은요, 원래 원칙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에서 예정되어진 장소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녹지 가운데에서도 자연녹지 요장소와 계획관리 요 두 지역은 용도 지역의 어미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놨어. 그래서 요 두 장소는요, 이런 기본계 안 세워져 있어도 된다. 예외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취계지국이 딱 되면요, 요 면적도 필요가 없고 예정지도 필요가 없다. 그냥 막 정할 수 있다. 조건도 안 따지고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계지구에서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제 기자지형 절차가 있죠. 요 절차는 막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조사는 또, 업무상이 아니죠. 할 수 있다. 이미 산업 바뀌어버린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주민등록 청취를 공남 또는 공층에 이런 표현을 딱 씁니다. 이 말은요. 공남은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층이나 할 수 있다.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구역 지정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공남은 반드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층에도 따로 개최를 해야 된다. 업무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또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협의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이 아니고 협의자체를 국장과 직접 협의하라. 그런데 업무도 부여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고시하면 구역이 확정이 되어진다랍니다. 자,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살짝 보시면요. 이 구역 정할 때 보시면 몇 군데를 묶어서 결합 지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어떤 지역이면 쪼개어서 분할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되어 나갈 겁니다. 전부 다, 최소한, 전부 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하다. 됐다 치고, 전부 다. 그 다음에 합칠 때는 보시면 한 군데 이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장소에 갖다 붙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1만 뜹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개발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니까. 그 지역 전체가 도시 지역으로 간주한다. 라고 합니다. 개발할 것이니까. 또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바로 지구단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취락지구에 정해진 장소일 때는 도시로 바뀌지도 않고 지구단 계획구역도 아니다. 예외다. 라는 부분도, 취락지구는 개발을 해줘도 도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죠. 농공단지와 취락지구일 때는요, 그것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고요. 자, 투기역제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구역 내에서 모든 토지 개발 행위들 일체 다 심사해서 허가받으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쭉 같은 말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7번 보시면 보통 통상적인 지역 개발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주목, 나무, 벌채나 식재한다. 이것도 개발 구역 내에서는 다 허가상을 바뀌어버린다. 딴 건 다 1, 2, 3, 4, 5이군요. 뭐 건물, 토토토에서도 같은 말 나오는데 여기 7번에 있는 중목, 나무를 베거나 심는다. 이것도 다 허가상을 바뀌어버린다. 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효과를 또 보시면요.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허가 받을 필요 없는 또 상도 있죠. 경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를 때 석치관, 이렇게 저는 두 번 따봅니다. 응급조치행위, 일단 4,5,19도 필요 없어요. 간이 공작물 설치, 정장 목적 행위 변경, 또 경미한 토속의 채취, 남겨두는 존차는 땅 위에 물건 쌓아둔다. 하고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건 허가받을 필요 없는 그냥 경면상이다. 그냥 할 수 있는 행위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허가받는 사항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구역 정할 때 이미 착수나 사업에 한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사업을 착수한 자가 있어. 일단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가와 토종구역과 수산자 보유 시수일 때는 3개월 내신 겁니다. 이때는 30일 안에 사후 신고는 하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30일 내에 사후 신고하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입니다. 우리가 사업 절차죠. 그 다음번 절차 빨리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이 사업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해제가 딱 된다가 뜹니다. 원칙입니다.
개발구역 지정했습니다. 했어. 그런데 3년 되어도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에 자동 해제가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또 이 사업이 다 끝나서 공사 완료되어도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완료 공고한 그 다음 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 종전 토지가 보시면 환원됩니다. 다시 도시가 아닌 것으로 환원됩니다. 그런데 요 완료로 인한 해제 일태는 환원되지 않는다. 이것도 자주 문제가 나온 상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겠습니다. 자, 순서가 바뀝니다. 자, 먼저 개발, 계획을, 개발 구역 지정을 먼저 합니다. 개발 구역 지정을 먼저 해서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가 바뀌었다 합니다. 이 농촌 말들이죠. 이때는 보시면 요 구역 지정 1년부터 개발 계획 수립 이 2년 시간 딱 줍니다. 2년 안에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해제입니다. 이것도. 근데 또 이 기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번에 보시면요. 바로 거기에 뭡니까? 저기 그 실시계 여기 그 실시계 요 실시계의 인가 신청이 딱 필요합니다. 필요해. 요 시간 딱 줍니다. 3년 시간 딱. 딱 줍니다. 3년. 그래서 개발계 수립을 한 다음에 3년 안에 실시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 다음날에 해제가 딱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경우도 둘 다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이다. 둘 다 5년 돈으로 연장이 되어진다. 이 한 부분 또 체크하고 하시고 절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뭐냐 보시면 자, 이것은 뭐일까요? 또 바로 보시면 시행자 결정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잠시만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